2021년 서울 모터쇼의 명칭이 서울 모빌리티 쇼로 변경이 되면서 승용차 부분에서도 다양한 모빌리티의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는 전시를 준비를 했고 다양한 고객님들께서 버스와 트럭 부분의 변화를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트럭이나 버스 관련해서는 다양한 부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다양한 변화를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고객님들께서 미래의 변화를 조금 더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와 액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을 전시를 하면서 실제 버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오피스의 컨셉으로 쓸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의 비전과 그리고 친환경 차량으로서의 트럭을 모두 다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현대자동차는 사용차 부분에서도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로서의 가치를 보여드림과 동시에 친환경 차량, 지속가능한 서비스로서의 비전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현재의 모습을 계승하고 발전하여 여러분들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액시언트 수소전기 트럭은 내년 상반기에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스위스에서 4x2 풀카고 모델로 성공적으로 런칭 양산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국내 시장은 산업쇼에 맞춰서 윙바디 라인업으로 런칭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디젤 트럭에서는 승용차에 대비해서 주행거리가 길고 오래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배기가스 측면에서 환경오염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희 수소전기 트럭은 수소탱크로 수소를 충전하고 배터리로 구동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적인 측면에서 배기가스를 정화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디젤 트럭과 대비해서 변화된 점은 앞에 프론트 그릴 디자인을 저희가 신규로 적용을 했고 고객의 높아져가는 안전사양이나 편의사양의 수요에 맞춰서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가 차로 이탈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을 했고요. 추가로 운전자 주의 경고라든가 전자제어 스티어링 휠 같은 편의사양도 추가로 탑재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액션트 수소전기 트럭은 국내 최초로 양산하는 수소전기 트럭인 만큼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승용은 이미 대세가 되고 있는데 상용은 트럭, 버스 부분에서 액션트 수소전기 트럭이 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모바일 오피스라는 차량입니다. 이동형, 말 그대로 이동형 오피스의 개념이고요. 기존의 유니버스 디젤 모델을 기반으로 안에 실내를 특장을 작업을 통해 새롭게 저희가 구상한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는 이제 탁상형을 펴고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중간은 개인 사물을 볼 수 있는 그 리클라인이 가능한 시트도 있고 그 안에 이제 노트북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접이식 탁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그 멀티미디어 공간인데요. 그 빔 프로젝터나 스크린을 활용해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버스 안에 화장실도 있고 또 냉장고와 옷장 이런 다양한 편의 기능이 담겨있는 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서는요 그냥 일반 버스겠지 하고 탔는데 와서 딱 들어서는 순간 이건 집에 들어왔구나. 우리 응접실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정말 기분 좋은 응접실에 들어온 기분이에요. 일단 자율주행이랑 같이 혼합해서 운전이 편하고 그리고 안전사항이 좋은 버스가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운전자도 좋고 이제 그 탑승자도 다 좋은 그런 버스가 나오면 좋겠어요. 일단 이동하는 시간이 지겹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내 공간이 마치 거실처럼 돼 있으니까 그 답답함도 없고 그러면서 목적지에 가서 즐기는 여행도 여행이지만 이동하는 시간도 여행이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느낌이 좋네요.